안녕하세요. 약선 드림 농장입니다. 오늘 또 저번에 왔던 저희 친척 형님이 키우시는 블루베리 듀크와 수지 품종이 섞여 있는 하우스인데요. 오늘은 뭐 오랜만에 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 이렇게 흙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형님한테 전화를 해서 여쭤보니 보시는 건 지금 이게 아사토 흙이거든요. 근데 이 흙을 왜 깔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원래는 이게 지금 수피가 있어야 하는데 수피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계속 썩고 이게 뭐죠? 계속 이제 사라지면서 점점 이제 흙에서 잔뿌리들이 노출되다 보니 수피로 계속 얹히기에는 이제 비용이 들어가고 이제 뿌리도 충분히 다 뻗을 만큼 뻗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흙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어떤 걸 놓을까 하시다가 마사토를 구입해서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올렸다고 하네요. 근데 형님이 말씀하시기로 너무 많이 좀 깔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지 올해 지켜보고 저도 다음에 또 어떻게 할지 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피도 양이 이제 전체적으로 많아지면 여기 깔더라도 상당히 비용이 좀 들어가고 좀 이게 비용적인 면이 좀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근데 마사토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제 성목이 다 됐기 때문에 형님이 이렇게 하시고 1년이 지난 후에도 아무 문제가 없으면 저도 이제 내년 정도에 마사토 일정량 구입해서 이 니어카 하나씩 지금 부었다 하거든요. 근데 지켜보고 문제가 없으면 저도 이제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참고하시라고 영상을 올린 거니 앞으로 좀 어떻게 생장에는 지장이 없는지 한번 확인하고요. 가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깐 이유는 계속 해년마다 이제 수피나 블루베리 흙이 사라지면서 이제 거의 이제 블루베리 뿌리가 청근성이라서 뿌리가 밖에 노출돼서 금방 이 뭐죠? 건조 피해도 나고 뿌리에 손상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라고 하니까 여러분도 참고하셔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내년에 어떻게 할지 저희도 한번 참고했으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